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저희가 윈터벨이 다 팔려가지고 너무너무 아쉽죠. 근데 그 윈터벨처럼 낼 수 있는 느낌의 아트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젤코코 113번 허금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윈터벨 같은 느낌의 그런 약간 비슷한 느낌의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원코트 할게요. 저희가 이게 이제 라인이 111번, 112번, 113번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되게 색깔이 이뻐요. 생각보다 좀 손에도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고 색깔을 발랐을 때 그렇게 막 튀는 색깔도 아니고 손이랑 되게 연결도 딱 잘 되는 색깔이라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되게 많이 그래도 됐던 제품인데 좀 빛을 못 봤죠. 많은 분들이 아는 색깔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윈터벨 같은 느낌의 색깔을 만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투콧 해서 발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스펀지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컬러 중에 클럽 실버라고 해서 93번이 있어요. 고아이를 이용해가지고 클럽 실버를 이렇게 대충 바르세요. 이렇게 그냥 쓱쓱쓱쓱 대충 바르기만 하면 얘네들이 입자가 이렇게 좀 두꺼운 애, 얇은 애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스펀지로 찍어가지고 조금 달라붙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면서 좀 너무 심하게 올라오는 거 없고 잔잔하게만 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큐할게요. 자, 이렇게만 해놓고 여기에다가 무광을 바르면 약간 가슬가슬한 그런 윈터벨의 느낌이 살짝 날 수 있는 그런 색깔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 다이아몬드 글램의 펄을 이용해가지고 이 가슬가슬한 거 위에다가 조금 발라주는 거예요. 되게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글램이 저는 샵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베드에다가 발라주고 올려주니까 너무 예쁘고 컬러 위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해서 색깔들을 다 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펄이 보면은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잔잔한 느낌이 이렇게 도는 그런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펄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글램을 넣어주면 훨씬 더 유지력도 높아지고 또 레이어드가 되니까 훨씬 이쁘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 모두 다 가능하고요. 저희 필수굿 아시죠? 유지력. 그래서 베이스로 사용이 무조건 가능한데 이제 레이어드를 해주면 훨씬 더 이제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좀 주세요. 젤코코 흰색. 그래서 여기 지금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흰색 젤코코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갖다 달라고 했어요. 흰색을 팔레트에다가 짜놓고 큐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 롱라이너 이용해가지고
롱라이너 이용해가지고 눈을 그릴 위치에다가 길게 저희 애가 말을 걸었네요. 근데 전 이 영상을 지울 수 없어요. 이렇게 눈꽃을 그릴 거를 이렇게 그려주고 퍼뜨려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글램이 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두게 되면 이렇게 퍼뜨리고 끝에 양이 없게 해서 살짝살짝 치면 얘네들이 이렇게 퍼져요. 근데 되게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퍼지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눈을 그리면 훨씬 더 이뻐 보이는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하고요. 광으로 하셔도 되고 무광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겨울이니까 이거를 무광으로 한번 스무디를 이용해서 무광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선명한 색깔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토니젤로 흰색 이용해가지고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눈꽃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연출해도 윈터벨 같은 느낌은 당연히 못 내겠죠. 근데 그런 느낌처럼 약간 가슬가슬한 이런 겨울스러운 느낌 낼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눈꽃을 그려볼게요. 자, 내가 선을 그 퍼진 거보다 조금 더 밑에나 위에다가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얘를 아예 빗겨놔가지고 그리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위에다가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번진 것 때문에 훨씬 더 영롱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린 것보다 좀 더 왼쪽으로 치우셔서 그리셔도 되고 저처럼 바로 위에 올리셔도 되고 이거보다 완전 떨어져서 그리셔도 상관없으시고 보이시나요? 뭐 그림 그리는 거야 뭐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 할 때 뭐 할 얘기가 사실 딱히는 없어요. 이제 롱라이너 이용해가지고 그리면 진짜 쉽게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세미나 오늘 공지를 다 돌렸는데 돌리자마자 다쳤어요.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눈팅만 하지 마시고 세미나를 직접 오셔가지고 보시는 거랑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되게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하고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적게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게 저처럼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숏라인으로 하셔도 무방하죠. 지금 뭐 이러고 그리면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밑에 퍼진 거다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트할 때 그게 꼭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이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이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올려서 그려도 되고 그런 거죠. 포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아예 마무리를 그냥 해버려도 끝나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닦아서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눈꽃은 뭐, 사실 눈꽃이 진짜 막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방법대로 안 하고, 원장님들이 하시고 싶은 방법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죠. 진짜. 뭐, 그릴 수 있는 건 솔직히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돼서 큐어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그냥 이대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큐어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주고 나서 알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알콜로 그냥 쓱쓱쓱 닦아서 해도 잘안 벗겨지는. 되게 오래가요. 전 정말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색깔이 되게 이쁘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 저희가 지금 또 1월 달 프로모션 하니까 또 이용해 보셔서 또 연락 주시고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